18 이런 의미를 가장 outburst. 자, 문제 풀어보자. 1번 문제 답이 뭘까? Each year, 매년. Autumn leaves, 가을의 낙엽들은 announce 동사 두 줄 밝히고 말합니다. 끝났다. Summer, 여름이 끝났다. And 동그라미, 그리고 approach, winter, 겨울이 다가왔음을. In a burst, outburst color. Outburst가 뭐다? 폭발 분출. 드러내는 거지. 뭐 세계 향연. 됐나? 금방 동요 뭐라 그랬어? Explosion. 그 1번의 에피더믹의 단어도 참 중요한 단어지. 그거 나중에 얘기해 줄게. 전염병이지, 전염병. 에피더믹. 그것도 나중에 배우면 쉬워. 그 단어는 사실 그 안에 뭐가 있는 거니? 댐. 댐이 뭐지? 아니 이거 봐봐. 아, 이 단어 이게 나왔으니까 잠깐 얘기해 줄까? 여기 봐. 나 뒤에서 또 한번 정리 열심히 할 거야. 아, 이 단어 이건 댐이야, 댐. 댐이 뭐야? 에이, 대마면 딱 떠오르는 단어 있잖아. 뭐? 어? 민주주의가 영어로 뭐야? 데모크라시, 그치? 민주주의 아니야? 댐. 여기 있잖아. 물어볼까? 민주주의 본질이 뭐지? 민주주의 정의를 내려봐. For the people, of the people, by the people 아니야? 이게 무슨 의미야? People, people. 사람의 의미야, 사람. 이게 댐이 사람. 아, 그래서 데모크라시 민주주의도 이 댐이 들어가 있는 거야. 어? 여러분, 데마고기가 뭐니? 어? 이게 뭐지?